요즘 장안의 화제인 이태원 클라스. 화제성이 짙을 만큼 드라마 외적인 요소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주인공 박세로이의 패션입니다. 특히 초반부에 입었던 항공 점퍼는 엄청난 인기를 끌며 2020년 1분기 유행 아이템이 되었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항공 점퍼 외에도 박세로이의 스트릿한 감성에 맞는 여러 가지 패션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릿 패션이 많이 등장하는 2화부터 9화까지 박세로이가 어떤 옷들을 입었는지,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2화 출소 후 이태원으로 걸음을 옮긴 박세로이. 그곳에서 7년 후 가게를 차릴 거라고 기약하며 수아와 마지막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장면에서 입었던 블랙 재킷은 준지의 블랙 후드 집업 데님 트러커 재킷입니다. 정가는 89만원이고 현재는 모든 판매처에서 품절되어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고기잡이 배를 타고 나갈 때 입고 있던 야상 점퍼는 유니폼 브릿지의 19FW-MXU 젠3 레벨 7 프라이마로프트 파카 카키입니다. 한정 판매로 나온 제품으로 유니폼 브릿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정가는 25만 9천원으로 무신사에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었지만 품절된 상황이라 현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2화부터 9화까지 신고 나오는 부츠는 이지의 밀리터리 부츠 오닉스 쉐이드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식 판매처가 없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하셔야만 합니다. 가격은 50만원대에서 100만원 넘게까지도 다양하게 팔고 있는 제품입니다. 3화에서 가게들을 둘러보다 만난 오수아와 단밤까지 같이 걸어오는 장면에서 입고 있던 후드티는 디프리크의 06 오버사이즈드 후디 블랙입니다. 현재 모든 사이즈가 구입 가능한 상태이며 정가는 7만 9천원으로 다양한 멀티샵 등을 통해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4화 최승권이 자책하던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박세로이가 입고 있던 소매 배색 라인과 스티치 포인트가 돋보이는 후드는 아크네 스튜디오의 프란츠 애시드 후디입니다. 정가는 $360로 하나로 약 40만원대이며 할인된 가격은 209달러로 25만원 정도이지만 현재는 품절이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세로이와 오수아가 술을 마시다가 의서와 만났던 장면에서 박세로이가 입고 있던 검정색 항공 점퍼는 준지의 리버시블 MA1 레터링 점퍼입니다. 현재는 상세 페이지가 내려갔지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120만원대였습니다. 티저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장면인데 출수하고 7년 후 이태원의 단밤을 오픈하여 옥상에서 이태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에서 박세로이가 입고 있던 후드 집업은 도미넌트의 피그먼트 슬로건 자수 오버핏 기모 후드 집업입니다. 정가는 8만 9천원으로 할인하여 5만 9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전 상품 구매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기모가 있는 제품이며 기모가 없는 제품도 선택하여 구매 가능하다고 하네요. 5화에서 이태원 거리를 걷는 박세로이의 항공 점퍼는 알파 인더스트리의 MA1 레귤러 핏 세이지 그린입니다. 정가는 21만 5천원으로 최대 19만 5,650원까지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엑스라지를 제외한 다른 사이즈는 모두 구매 가능합니다. 6화에서 방송국에 갔다가 장근원을 만나는 장면에서 착용한 가죽 재킷은 인스턴트 펑크의 리버시블 레더 MA1입니다. 정가는 72만 8천원인데요. 아쉽게도 현재는 전상품 품절이기 때문에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밤 알바생을 구하는 장면에서 나온 셔츠는 준지의 블루 멀티 체크 슬릿 스트링 오버 셔츠입니다. 정가는 49만원으로 SSF샵에서 5% 할인하여 46만 5,500원에 판매 중입니다. 현재 판매 중이긴 하지만 품절 임박이므로 구매하실 분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스하려는 오수아의 입을 조이서가 막는 장면까지. 박세로이가 입고 있던 패딩은 퍼지의 레벨 7 숏 파카 그레이입니다. 정가는 24만 8천원으로 현재 멀티샵 등에서 17만 3,600원에 판매 중인데요. 아쉽게도 박세로이가 착용한 그레이 색상은 품절이지만 블랙 색상은 구매 가능한 상태입니다. 7화에서 박세로이가 단밤으로 출근하던 길에 착용한 재킷은 This is Neverdead의 라이언 2010 바시티 재킷입니다. 정가는 28만 9천원으로 현재는 전상품 품절 상태입니다. 같은 장면에서 착용하고 있는 백팩은 몽블랑의 사토리얼 라지 백팩입니다. 정가는 126만원으로 인터넷 최저가는 61만원대까지 있습니다. 가방에 그려진 별 모양 로고는 몽블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임 카말이 박세로이 캐릭터를 위하여 특별하게 디자인했다고 하며, 장회장이 단밤을 처음 찾아오는 장면에서 착용한 셔츠는 자라의 코듀로이 오버셔츠입니다. 정가는 7만 9천원으로 할인하여 1만 5천원으로도 판매했던 제품이지만 현재는 품절되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8화에서 박세로이와 조이서가 갈등이 생겨 조이서의 매니저 명찰을 떼어내던 장면에 입고 있던 회색 맨투맨은 에미스의 딤 그레이 스웨트셔츠입니다. 정가는 8만 8천원으로 현재는 신세계 사이트에서 $60, 대략 7만원 정도에 구매 가능합니다. 조이서와 단밤 직원들의 갈등이 풀리던 장면에서 박세로이가 입고 있던 반팔 레이어드 후드 티셔츠는 준지의 애쉬 배색 레이어드 후디 스웨트셔츠입니다. 정가는 43만원에 5% 할인하여 40만 8,5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제품입니다. SSF샵에서 전 사이즈 모두 구매 가능합니다. 9화에서 조이서가 박세로이와 오수아 사이를 질투하는 장면에서 유독 시선을 사로잡던 얇은 데님 셔츠 재킷은 랩101의 고스트 쉘 데님 셔츠 재킷입니다. 정가는 279,000원에 20% 할인하여 223,200원으로 판매했지만 현재는 전상품 품절 상태입니다. 단밤 직원들이 주식회사 이름을 이태원 클라스의 약자 IC로 정하는 장면에서 입은 패딩은 위켄더스의 데님 패디드 재킷입니다. 정가는 259,000원에 30% 할인하여 181,300원으로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10화에서는 1화부터 9화까지의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회차가 거듭될수록 앞에 보였던 코디들을 다시 입고 나온 박세로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패션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이제 후반부에 접어든 스토리와 함께 또 어떤 멋진 패션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패션을 읽어주는 남자 페잉남 엠고였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